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쉐이크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쉐이크는 영어 사전에는 흔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모니카를 불면은 바람이 이동해서 불었을 때 이동하면서 리드가 소리가 나죠. 그런데 하모니카가 이동하면 똑같은 효과가 나올 것인가? 예를 들어 1에서 4번 호를 물고 부는 거니까 하모니카가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면 부는 소리가 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쉐이크가 흔들다는 뜻이길래 했는데 소리 안 납니다. 쉐이크는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쉐이크 예를 들어 우리가 4번 홀 부는 거는 4하고 하모니카 타브 악보상 숫자 4 옆에 플러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거기에 쉐이크 표기는 음표 밑에 슬래시가 3개 있어요. 이거는 영상에 따로 첨부할게요. 그래서 4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음이고 거기서 기준음에서 오른쪽으로 홀 하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쉐이크입니다. 마시는 것도 4 플러스 없이 그냥 4라고만 써있으면 마시는 건데 네, 이게 쉐이크입니다. 그런데 쉐이크 하실 때 이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손을 바꿔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잡고 있다가 빠르게 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쉐이크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을 다시 이렇게 바꾸고 하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하지 마시되 이렇게 하실 거면 톤이 바뀌기가 쉬운 거를 유념하시고 특히 마이크를 썼을 때 처음에 하모니카 쥐는 법 크게 세 가지 얘기했었어요. 그냥 핀치랑 엔드캡 이렇게 여기까지 막는 거 저는 손이 작아서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투 썸즈업이라고 엄지 두 개 다 해가지고 얼굴 파묻는 거 근데 쉐이크는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리를 잡고 시작하셔도 좋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처음에는 소리 하나를 정확하게 내는 게 어색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어차피 딥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할 때 어차피 처음 무는 자리에서 살짝 밴딩을 줘서 첫 음이 더 길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리를 확실하게 잡고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랑 손을 따로 연습하세요. 처음에 머리를 움직여도 한 올 정도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올 정도는 머리로 움직여도 되고 손으로 움직이는 거 둘 다 따로 연습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둘이 같이 움직이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움직이는 거를 처음부터 따로 연습하지는 마세요. 이상입니다. 정리할게요. 기준음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기준음보다 높은 음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손을 바꿀 거면 손을 이렇게 바꾸면 더 빠르게 할 수는 있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연습하지 마라. 난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여유가 없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천천히 자리를 잡고 흔드는 걸 연습하자. 그 다음에 머리로 하는 것 따로 손으로 하는 것 따로 연습하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